네, 전문가들이 보는 오늘장은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는 보합권 예상하면서 한전산업에 관심이 있고요. 다을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도 보합권 예상합니다. 명신산업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 갖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하고 있고 한국콜마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삼양식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상철 이사님, 주말 동안 뉴욕 증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혼조세가 좀 펼쳐졌는데 우리 시장 이 여파가 고스란히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지속되면서 상승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뭐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던 부분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이제 실물 지표인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한 0.4%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국제 유가가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뭐 대외적으로 뭐 중국의 뭐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국내 이제 수출 부진이라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좀 체크해볼 만한 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추세를 좀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서 일단은 국내 반도체 이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되는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저점을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을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실 뭐 굉장히 최근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중국 이 단체 관광객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방문한다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면세 뭐 이런 등등 이 소비주 관련들이 이제 테마주 위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테마주 위주로 조금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50포인트에서 25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50포인트에서 88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신규 종목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신규 매수 시에는 조금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 쥐고 계시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마주 흐름에서 이미 재료가 나온 고점으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상철 이사께서는 중국의 뭐 부동산이라든가 미중 갈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성훈 차장께서는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난주와 크게 좀 다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잔존하고 있죠. 우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CPI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최근에 지금 유가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수 상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되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 들어가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개별주 뭐 중심의 이 종목별 시장에 대한 심화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늘 시장도 이 박스권 장에서 이번 주 내내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에 대한 어떤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있는 시절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첨단 어떤 산업 쪽에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은 지난주까지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 우리나라 이번 주에 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단계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보다도 우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 그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 종목별을 이 슬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응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단이 제한되어 있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두 분 다 예견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현상철 이사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뭐 발전 설비 이제 운전 정비 그리고 이제 전기 기계 검침 송달 및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되고 일단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다 모두 크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한 56% 정도 증가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들이 지난해 좀 적자가 나오면서 많이 조금 시달린 부분이 존재를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견조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이 이제 7거래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서도 좀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포착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테마주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여서 조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산업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은요? 명신산업 좀 말씀드려 하겠는데요. 네. 명신산업, 이 현대차, 뭐 기아 여러 그 전방 기업들의 뭐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생산량에 따라서 지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 상이한 것보다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증가했습니다. 그 전분기 한 자릿수에서 이 16%대를 기록을 하면서 명신산업 오늘 좀 관심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한전산업과 명신산업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